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헤드업을 좀 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머리 하나만 잡아놔도 골프에서는 50% 끝났다고 표현합니다. 자, 헤드업은 우리가 공을 어드레스 했을 때 왼쪽 눈으로 공을 보셔야 돼요. 왼쪽 눈으로. 보통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세가 이미 이렇게 헤드업이 나가는 자세가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왼쪽 눈으로 공의 오른쪽 옆구리를 보시면 이런 자세가 헤드업을 방지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왼쪽 눈으로 공을 보시고 또 헤드업이 또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하프스윙까지는 그런 헤드를 보셔도 무방합니다. 보통 머리 잡아놓으세요 하면 이런 스윙이 돼버리는데 그 이미 나가는 헤드업입니다. 잠깐 하프스윙까지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올라가서 공 보고 치시면 됩니다. 왼쪽 눈으로 공 보고 따라가서 보시고 치시고 왼쪽 눈으로 공 보고 하프 따라가서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보통 이미 마음은 저기 가 있습니다. 그린 필드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신경 쓰게 됩니다.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항상 백스윙을 신경 쓰세요. 백스윙을 좀 신중하게, 좀 느리게, 신중하게 해서 그대로 정리를 하면은 어디에서 하셨을 때 왼쪽 눈으로 공을 보시고, 왼눈으로 이렇게 공을 보시고, 오른쪽 이렇게 보면 이미 헤드업입니다. 이미 박치가 머리가 나가는 모양. 왼쪽 눈으로 이렇게 공을 보시고, 하프스윙을 보시고, 하프스윙까지 마스터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탑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왼쪽 눈으로 공을 보시고, 하프스윙 가서, 왼쪽 눈으로 공 합스윙 이런 스윙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왼쪽 눈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스윙 보시고 탑에서 머리 뒤에 놔두고 그대로 팔을 쭉쭉 뻗는 그런 스윙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영상이 여러분 스윙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